저희가 연말인데 1년에 하루 정도는 상상만이라도 치팅을 해봐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2019년 마지막으로 치팅을 하면 어떤 음식에 치팅을 할까? 인생 마지막 날 먹을 수 있는 치팅 음식이 딱 하나가 있다면 어떤 음식일 것인가 라고 하는 치팅 음식 이상형 월드컵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 룰은 뭐냐면 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이건 딱 먹고 치팅하고 죽고 싶다, 그리고 저탄고지에 적합한 음식이다 는 제외합니다. 이거 치팅이 아니니까요. 저탄고지에 적합한 음식, 뭐 삼겹살 나왔다, 이거 이상형 월드컵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먹는 거, 평상시에 먹는 거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물어보시죠. 자, 먼저 첫 번째, 잡채밥이냐 김치볶음밥이냐. 아, 이 잡채 그 짭짤한 그 간장에다가 그냥 잡채를 그냥 밥 해가지고 비벼가지고 김치볶음밥이 계란 딱 깬 다음에 계란 노른자 쫙 퍼져가지고 쫙 비벼가지고 싹 먹는데, 저는 골랐습니다. 저는 그래도 김치볶음밥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자, 와, 여러분 양념치킨. 자, 이거는 여러분들 이건 저희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테이크는 우리가 저탄고지 식사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양념치킨을 당연히 고르는 겁니다. 네. 자, 여러분들 찜닭과 타코야끼. 야, 타코야끼. 자, 지금 타코야끼가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타코야끼입니다. 찜닭은 사실 우리가 저탄고지 하면서 어느 정도는 약간 야매키토로 먹을 수 있잖아요. 치팅 때도 고기 먹으라 그러면 정말 좀 그렇죠. 자, 중식 볶음밥과 오징어 볶음, 오복, 중복. 와, 오복과 중복의 대결입니다. 아, 오복은 해 먹을 수 있다, 맞습니다. 오징어 볶음은 해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자, 와, 미리 보는 결승전이다. 아, 이거 그냥 이제 딱 소개팅 자리에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라고 하고요. 저 키토식 하고 있습니다. 아, 파스타 시키셨네요. 저 한 입만 먹어도 될까요? 이렇게 하면서 이게 슉슉슉 말아가지고 딱 한 입 딱. 이게 뭔 상상이죠, 이게? 갑자기 인생 마지막 날 소개팅하는 상상을 했네. 아이고, 진짜 모르겠다. 저는 프라이 치킨 하겠습니다. 허거와 분짜. 허거는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 분짜로 가겠습니다. 닭 모래지 먹을 수 있어요. 자, 쫄면 갑니다. 자, 오므라이스와 치즈 퐁듀. 오므가 많은 관계로 오므라이스로 가겠습니다. 아, 해물 누룽지탕과 토마토 스파게티. 누룽지도 역시나 탄수화물이죠. 토마토 스파게티 역시 전분이 들어가고, 딱 토마토 스파게티 딱 해가지고 들어가지고 딱 면치기로 딱 먹으면, 이거는 어차피 나중에 둘 다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나마 찹쌀이 있는 삼계탕으로 고르겠습니다. 자, 대하소금구이 역시 약간의 설탕이 들어있는 물회로 고르겠습니다. 네, 대하소금구이는 우리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거 미치죠, 이거. 이거 진짜 미쳐요. 지금 이렇게 추운 날 지하철역에서 누구 기다리고 있어요. 아, 춥다. 아, 따뜻한 토스트를 먹고 싶네 했는데 저기에 이제 이삭 토스트가 보이는 거죠. 베이컨 계란 토스트 하나 주세요. 이러면 이제 이렇게 아시죠? 이삭 토스트는 마가린이 생명입니다. 이 마가린을 이렇게 쫙 이렇게 해가지고 소스를 바르고 숟가락으로 이렇게 탁 펴주시죠. 네, 달달한 소스. 아, 아라제이님 아시는군요. 아, 빨리빨리. 아, 죄송해요. 난 토스트 먹을게. 샤브샤브와 잔치국수. 자, 샤브샤브에는 페이크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먹을 때는 키토지 플랜들리 하잖아요. 문제는 끝나고 칼국수를 먹냐 안 먹냐, 볶음밥을 먹냐 안 먹냐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그게 문제입니다. 죄송합니다. 샤브샤브 가겠습니다. 초밥이냐 간장게장이냐, 여러분들 여기서 또 페이크가 있어요. 간장게장만 먹으면은 키토 플랜들리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간장게장은 밥 넣고 간장게장 긁어가지고 밥이죠. 간장게장에 밥. 매운탕이냐 찐만두냐, 이거는 매운탕 역시 밥이 있어야 되죠. 밥이 있어야 하지만 저는 찐만두로 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랍스터를 우리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닭강정으로 가겠습니다. 후, 이것도 역시나 순두부찌개가 좋지만 탕수육으로.
자, 소떡이냐 비빔국수? 비빔국수냐 소떡이냐? 비빔! 저도 비빔국수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해주셨던 그 비빔국수가 정말 맛있는데 비국으로 가겠습니다. 자, 수육국밥과 김밥. 이게 김밥으로 가겠습니다. 수육국밥은 밥 빼면 먹을 수 있죠. 꼬막무침이냐 깐풍이냐? 이것도 일단 깐풍이로 가겠습니다. 이제 32강이고요 박빙의 승부가 예상됩니다. 자, 일단 삼계탕 좀 치우고. 분짜 여러분들 안 드셔보셨어요? 이 베트남 가서 분짜 드셔보셔야 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양념치킨. 근데 나도 양념치킨 가려고 했어. 와, 후라이드 치킨 대 김치볶음밥. 김치볶음밥 고르셨어요, 아라제이님? 죄송합니다, 아라제이님. 저는 후라이드 치킨을 고르겠습니다. 자, 타코야끼냐 쫄면이냐? 쫄면이 꽤 있네요. 그 쫄면에 그 양념에다가 계란을 이렇게 또 비벼가지고 포크로 빡 찍은 다음에 말아서 한 입에 쫄면, 그 다음에 뒤에 계란이랑 노른자 들어오는 느낌 있죠? 그 느낌. 그렇지만 타코야끼 먹겠습니다. 인도 커리와 난 비빔국수. 인커, 난커. 제가 인도 커리 저거 난이랑 같이 먹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쫄깃짭짤 감칠맛 딱 도는 저는 인도 커리와 난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버섯 전골이 어느 정도 키토키토 하기 때문에 탕수육 고를게요. 저는 이거는 콩나물밥을 마지막으로, 인생 마지막에 드시고 싶으신 분 없잖아요. 모듬전. 자, 물회와 찐만두. 근데 물회가 설탕만 안 들어가면 어느 정도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약간 과일, 뭐 배나 사과 이런 거 넣으니까 좀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저는 찐만두 고르겠습니다. 깐풍기냐 김밥이냐? 당연히 깐풍기죠. 자, 보리굴비와 샌드위치. 여러분 이제 보리굴비는 드셔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보리굴비에다가 그 녹찬물에 탄 밥이 있습니다. 보리굴비를 그 위에다가 딱 얹어가지고. 근데 역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샌드위치를 가겠습니다. 야, 여러분들 조금 조금 제낄게요. 이건 토스트죠. 죄송합니다만. 자, 아, 이 닭갈비가 이 설탕 때문에 좀 문제가 되지만 반 키토식이잖아요. 토마토 스파이티. 하, 여러분들 탕수육에 부먹과 찐먹을 둘 다 하고 싶을 때 그 마음 있죠. 눅진한 느낌과 바삭한 느낌을 다 만족시켰을 때 그 탕수육. 바삭하게 먹고 눅진한 거 그냥 쫙 소스가 끝까지 밴 거. 꼬부루. 하, 탕수육. 자, 그 다음에 토스트와 깐풍기. 저는 토스트 하겠습니다. 이삭 토스트. 닭강정과 찐만두. 하, 맞습니다 여러분들, 닭강정입니다. 자, 골뱅이 무침이냐 인도 커리 플러스 난이냐? 오쌀, 오쌀 가자. 서울대 입구역에 가면 오쌀이라고 있습니다. 인도 커리집이고요. 네, 거기 가자고 하시네요, 멘트님이. 자, 샌드위치와 후라이드 치킨. 후라이드 치킨에서 BBQ 황금 올리브 치킨을 생각해보세요. 난 요거 골라야겠어. 여러분들 이제 8강입니다. 이제 굉장히 어려운 때가 나왔고요. 후라이드 치킨이냐 인도 커리냐. 이야, 저는 후라이드 치킨을 고르겠습니다. 자, 닭강정이냐 돈가스냐. 사실 제가 돈가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이거 너무 잔인하네. 여러분들 이 간장게장을 밥 비벼먹는 그 맛이 있잖아요. 참기름 팍 쳐가지고. 근데 처갓집 양념통닭에 양념치킨, 그거는 또 무시할 수 없거든요. 시밥에 치맥. 진님 갑자기 경제적으로 접근하셨어. 간장게장이 더 비싸요. 시밥에 치맥으로 인생 한번 조지겠습니다. 아, 왜 얘네 둘이 여기서 붙었을까요? 아, 탕수육에 중국 술 뭐죠 그거? 연태고량주를 그러면서 꼬부로. 자, 탕수육 골랐습니다. 와, 이것도 갈게. 그냥 바로 이거는 결승에서 바로 붙어야 됩니다. 결승에서 붙어야 됩니다. 결승에서. 유희윤님 키토식 때려치우지 말아주세요. 아, 때려치우면 안 돼. 이거 지금 키토식 때려치우자 하는 거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 꼬로우랑 와, 양념치킨이랑 이 말이 됩니까? 처갓집 순살 양념치킨 요거 포크로 빡 찍어가지고. 맥주는 라거 종류의 매우 청량감 좋은 국산 맥주 드시죠? 네, 카스로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알면은 탕수육은 한잔 드시죠. 네. 고량주, 연태고량주 이렇게 싹 드신 다음에 네. 한잔 짠. 아이고. 네. 네. 호불호 이렇게 딱. 아삭. 주문 전화. 자, 여러분 저 정했습니다. 양념치킨을 고르겠습니다. 양념치킨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야, 자, 여러분들 떡볶이와 결승이요? 이야, 밀가루 떡볶이여야 한다. 이야, 저는 양념치킨으로 고르겠습니다. 끝까지. 떡볶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자, 지금 여러분들 지금 되게 행복했죠? 그리고 약간 손이 저릿저릿하지 않으세요? 손바닥에 열이 막 나고? 네, 그게 다 상상의 효과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엔돌핀이 마구마구 분비가 돼서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정말 정말 행복해지는 그런 시간. 이야! 식은땀난. 네, 여러분들 그래서 치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치팅을 했다고 해서 죄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고 치팅을 하기 위해서 키토식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항상 몸이 안 좋았을 때 가졌던 생각이 그거였어요. 아니 저 사람들처럼 나도 그냥 평범하게 먹고 싶다. 맛있게 그냥 떡볶이 먹고 피자 먹고 치킨 먹고 남들이랑 같이 행복하게 맥주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 갖고 싶다. 이런 게 되게 많았잖아요. 많았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꼭 키토식을 통해서 몸을 회복한 다음에 그런 음식을 다른 사람들과 즐길 수 있을 때 꼭 즐기고 싶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치팅 이상형 월드컵을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키토식을 열심히 하고 또 치팅을 정말 해야 될 때, 또 인생을 즐기고 싶을 때는 여행 갔을 때 이럴 때 치팅을 하고 다시 키토식으로 돌아오시고 이렇게 하는 삶이 더 건강한 삶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 12월 31일 날 양념치킨 하나 드시면서 2019년 고생한 여러분들께 자그마한 보상을 주시는 것도 좋지만 키토식을 하신다면 더 좋고요. 여러분들 새해 복 다들 많이 받으시고, 연말이다 보니까 이제 술 많이 드시잖아요. 너무 과음하지 마시고 키토식으로 잘 챙겨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년에 또 만나요. 안녕.